안녕하세요. 파죽 지세현입니다. 오늘은 영화 꽃을 꺾는 사람들 첫 리딩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런 날인데, 어디서 찍어야 되지? 오늘 신인 배우 지세현의, 가장 정체성이 있는 하루를 담을 것 같아요. 재밌는 브이로그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짠! 오늘도 나가기 전에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을 건데요. 이제 이거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짜잔! 해독 주스 스팟으로 옵니다.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리딩 때 마실 주스를 만들어 갈 건데, 딸기랑 바나나. 이두 가지 섞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거기에 블루베리 좀 넣어가지고 만들어 갈 거예요. 이거를 챙겨가지고 이제 나가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거든요. 지금 늦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인데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짜잔, 저희 조 감독님이시네요. 자. 오늘 촬영 기준으로 오늘이 화이트데이라서 짜잔. 저희 꽃꺽사에서 보미 역을 맡은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처음 뵀어요. 처음 뵙습니다. 한살 누나인가 보다. 저. 아, 진짜요? 진짜요? 너 서른 됐지? 네. 아홉. 네. 아, 형, 우리 미국식 나이로 해요. 정수.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도 나와 주셔야지. 저희 꽃격사에서 경수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안녕하세요. 저희 꽃격사에서 혜지 역할을 맡고 계신 배우.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처음 뵀어요. 혹시 찍어도 되나요? 멀리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수현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진짜요? 네. 어떤 역할이요? 저는 채연입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채연이에요. 안녕. 오늘 이쁘게 꽂네. 꽃을 꺾는 사람들. 어머. 잘 오셨어요? 잘 찍히고 있죠? 실제로 보니까 태연이가 그런 어떤 알고 있을 정도면 이상하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배우분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뭐 연기력과 비주얼 다 좋으신데 인성이 첫 번째라고. 그니까 나 큰일 났어. 아, 정말. 완전 꼴찌. 오늘 두 번째 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준성 역할을 맡은 배우랑 맞춰볼 거예요. 둘이서. 준성 역할을 맡은 배우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준성 역할 맡은 정성인이라고 합니다. 저랑 동갑이고요. 실제 엄청 이제 친한 역할을 맡은 배우입니다. 목소리가 좋구만. 네. 친해져야죠. 우리 빨리 친해져야지. 또 인사해야지. 또 이제 익숙하시죠? 네, 익숙합니다. 이제 또 다음에 인사. 이것도 제가 사온 거잖아요. 네. 약간 생색내는 거 좋아하는 네, 스타일. 잘생긴 배우. 오늘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한 7년 우정인 걸로 지내자. 네. 우리 알게 된지 한 7년 된 거야. 네. 맛있게 봐.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이건데요? 이 위기의 온 친구들이 진짜 막 진짜 한 번이라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 떠오르다가 뮤팅이 된 상태에서 오신으로 넘어갈지. 아까 좀 찍었는데. 뭐야? 저희는 같은 아이돌 멤버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케미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가? 저런. 제가 이번에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꽃을 꺾는 사람들. 첫 걸음인 리딩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이렇게 열심히 찍어봤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뭐 너무 좋은 배우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저한테 너무 의미가 깊은 게 저같이 너무 그냥 새싹같은 신인 배우에게 너무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저를 처음부터 보시고서 시나리오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꿈꾸고 있는 것처럼 이 리딩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브이로그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품 리딩하는 그런 브이로그 부디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파죽지세야는 여기까지. 저도 이제 이만 잘게요. 지금 말도 안 돼. 2시 57분이거든요? 저 이거 진짜 1시에 켰어요. 전 이제 자겠습니다. 파죽지세야.